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와 LG 복지재단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내 LPG 충전소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기로 한 건데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기존 화장실은 어떤 점이 불편한지, 또 개선된 곳은 실제 편리하게 바뀌었는지 직접 가봤습니다. 리포트 함께 보시죠. 도내 한 LPG 충전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은지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자동문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출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 입구가 좁아서 휠체어가 드나들기 힘들고 손잡이도 낡았습니다.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지만 충전소는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이처럼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화장실 좁으면 좀 들어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문 열리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 진짜 저도. 경기도와 LG 복지재단이 함께 개선한 LPG 충전소 내 화장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또 들어서자마자 변기와 세면대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옵니다. 우측에는 세면대가, 좌측에는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변기는 모두 두 칸으로. 경사 거울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도 거울을 보는데 무리가 없고, 양변기 손잡이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구 점자 블록도 눈에 띕니다. LPG 충전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 LG 복지재단과 경기도가 협약을 맺어서 이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 LG 복지재단이 손을 잡은 덕입니다. 매년 도내 LPG 충전소 20곳에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요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경기도와 함께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주 기쁩니다. 도의 주요 사업들은 필요한 비용을 도 예산으로 확보해 추진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 재원을 적극 발굴해 협력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지난해 선정된 20곳 중 여주시의 LPG 충전소 2곳은 조성을 마쳤고, 올해 2월 말부터 나머지 18곳의 시설 개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